회사가 니들 자아실현하는데요? 매출은 높이고 비용은 줄이는 게 회사가 할 일이야. 그래서 네가 아니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. 난 네 망할 꿈에 투자할 생각 없으니까 시키는 일이나 잘해. 그럼 그대로 진행시키죠. 대신 그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원청인 청유에서 책임져 주십시오. 야, 누가 멋대로 나가래? 야! 야, 정유진. 넌 내가 네 오빠인 걸 알지? 차라리 몰랐으면 좋겠어. 왜? 너 똑똑히 들어. 서지원은 굴러 들어온 돌이고 우리 거 뜯어가려는 도둑놈이야. 넌 앞으로 무조건 내 편만 들어야 돼. 알았어? 그래. 내가 오빠 편 좀 들게. 제발 좀 똑바로 해. 나 쪽팔리지 않게. 좋겠다. 좋겠다. 너는 팔릴 쪽이라도 있어서. 네 오빠는 하도 너덜너덜해져서 너는 팔 것도 없다. 내 편은 아무도 없네. 아무도. 응? 뭐 하는 거야? 무섭니? 어? 네 아버지처럼 실수할까봐 무서워서 이래? 정유진. 아니 뭔데? 왜 사방에 적을 만들어? 제대로 해보자고 이러는 거야. 그럼 우린 망치려고 이러는 것 같아? 혼자 고집 부린다고 소신 있어 보이는 거 아니야. 적당히 타협해. 우리 아버지, 네 말대로 고집 꺾고 합리적으로 타협하다가 그렇게 되셨어. 맞아. 나 무서워서 그래. 그러니까 네가 합리적인 너라도 내 편 좀 돼줘라. JTBC